향기가 있겠습니다. 예를 올리겠습니다.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것은 생략하고 저 혼자 하겠습니다. 거기 저 중간에 그 띄워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한 달락 읽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따라서 보십시오. 오늘은 화택 비유의 의미와 비유의 강요에 대한 의미 그랬습니다. 그 줄거리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법화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삼계 화택의 비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삼계라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차원이 다른 종교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데 이제 그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 거기는 이제 욕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색계의 어떤 그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색계라고 하면 이제 욕심도 아니고 그런 어떤 예술적이고 종교적이고 아니면 뭐 그런 그 차원도 또 넘어선 그런 어떤 그 세계,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 다른 어떤 그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삼계라고 할 때. 그래서 장소를 굳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뭐 확실하게 우리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입장이라면은 또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현저히 그저 욕심 하나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도 뭐 하루 가운데 욕심으로 사는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시간도 있고 하루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고 뭐 심지어 뭐 지옥, 아귀, 축생도 하루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도 하루 가운데 다 경험해요 사실은. 그 어느 면이 프로테지로 이제 그게 높으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선한 일, 훌륭한 일, 또 이렇게 성인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야말로 다른 어떤 그 성인의 세계에서 사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사는 그 어떤 모습들을 스스로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하루 가운데 또는 한 달 가운데 또는 1년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떤 일에 몰두하고 사는 시간이 많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그 영화를 찍는 필름처럼 필름이라고 생각하고 쫙 필름을 펼쳐놓고 보면은 그게 참 그런 어떤 그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찍어놓은 필름을 저녁에 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별별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참 그 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을 거고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그게 어디엔가 다 저장이 돼 있답니다. 그걸 이제 제8 아리아식 또는 장식, 무몰식,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몰식이라고 하고 갈물이 된다고 해서 장식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업이 돼가지고 다음 생으로 그게 넘어가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함부로 행동 못 하겠죠. 나쁜 일 못 하겠죠. 착한 일만 하겠죠. 착한 일만 그 하루 종일 했다. 그것이 그 필름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뭐 50%, 60%, 70% 정도 차지했다.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받는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왜 일찍이 불법의 이런 이치를 몰랐던가. 이런 이치를 알고부터는 그래도 그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일들이 다 그래도 좀 욕심 덜 부리고 조심스럽게 살고 또 가능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남도 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요. 세월이 가고 몸도 아프고 나이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다음 생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불자들이 이제 다음 생에 대해서 크게 듣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 뭐 그런 게 있겠나 하고 이렇게 반신반의한다거나 아예 안 믿는다거나 철석같이 믿는다거나 뭐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인데 지금 불교계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유명하고 가장 훌륭하고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 누구죠? 달라이라마지. 당연히 다른 종교고 다 합해가지고도 이 달라이라마는 세계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분이라. 그분의 그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이 뭐죠? 환생한 거예요. 환생한 거. 무려 확인된 것만 해도 14번 확인된 거예요. 그게 14대 달라이라마인 거야. 1대 달라이라마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사람이라. 늘 같은 사람이라고. 그 스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 스님을 그냥 한국에다가 초청하고 싶어서 큰 백방으로 다 전생에 우리가 지은 업보 때문이라. 그게 사리부라 열의 역부 여시하야 즉이 일체 세간 지부어던 어제포해와 세뇌 우한과 무명 안패에 영진 무여하고 거기까지 이제 설명할게요. 부처님 사리불 가장 총명한 사리불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뭐 알아듣죠. 뭐 그 대중들이 뭐 수천 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딱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래도 역부 여시하여 앞에서 장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비유. 비유로서 불탄 집에 장자가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제 꺼낸다고 세 가지 수레 세 가지 수레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유혹해서 꺼내가지고 결국은 큰 수레를 전부 줬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송아지가 끄는 수레. 그 우거를 송아지라고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송아지가 끄는 수레. 그러니까 그림이 착 그려지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동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대배구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송아지라고 하면 대배구거하고 아주 그 확연하게 차이점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런 비유를 이제 하고 열애도 그 불난 집에 아이들을 꺼낸 아버지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즉이 일체 세간 지부라. 나는 일체 세상 사람의 아버지다. 일체 세간의 아버지단 말이야. 사생자부 그러잖아요.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다. 우리 예불을 할 때 그러잖아요.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삼계의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이요
사생의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일체세간의 아버지거든. 어제 포에 온갖 인생살이 두렵고 참 힘들고 험난한 곳에 세뇌 우환 이거 이제 자꾸 쇠퇴해가고 쇠퇴감으로 해서 또 병들고 괴로움이 많고 우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참 사바세계는 반고반락이라고 해서 그것도 가끔씩 숨쉴 틈이 있어서 살만하지 안 그러면 얼마나 참 고뇌가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리 불법을 잘 배워가지고 마음 쓰는 것을 좀 잘 그 훈련을 해놓으면은 훨씬 가벼워요. 고통을 받아도 훨씬 가볍습니다. 돈을 떼어도 훨씬 가볍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훨씬 가볍고 그게 이제 우리 불법 배운 영험이야. 불법 배운 영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우환과 무명폐암. 이건 이제 어둠이 없는 암패라고 했는데 어둠이 없다는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 밝음이 없다. 지혜가 없다. 명자는 지혜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캄캄한 것과 같은 거야. 암패. 어둘 암자 가릴패자. 캄캄하게 해놨어. 그러면 우리 법당도 만약에 캄캄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 곤란이 많을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벽에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 온갖 고통이 무명 때문에 생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진무여라 그런 것들을 대해서 영원히 다해서 남임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한 이치를 그러한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다 가르쳐 줘 가지고 온갖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도록 한다. 그리고는 이제 더 좋은 것을 성취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마음 담아서 한자 한자 이렇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예요. 사실은 뭐 빨리 후닥닥 그 이야기 다 저 앞에까지 알고 싶어 할 게 없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는 게 그게 아주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사경을 권하는 겁니다. 사리부라 열애 역부 여시하야 열애 역부 여시하야 그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우리는 참 든든한 아버지를 잘 뒀어요. 열애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여기 법화경에서 가져간 말이다. 궁자 비유도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저기 일체 열애, 일체 세간의 아버지라.
일체 세간의 아버지라. 어제 포회와 모든 두려운 것,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세상 사는데. 어제 포회와 쇠뇌 우환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도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조선에서 지금 무너지는 거 봐요. 사람도 늙고 병드는데 뭐. 여기 금정 남산동 이 부근으로 가게들 바뀌는 거 보면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기가 차요. 한 장소에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바뀌고 그 옆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만 계속 돈 벌고 장사 들어왔다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심한 경우 몇 억씩 손해보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 또 망하고 나가고 그게 전부 세뇌야. 세뇌 우한. 세상이 뜻대로 안 되니까. 세뇌 우한과 무명 안패와 무명 안패와 무명한테 영진무여하고 영원히 다해서 남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이실성취 무량지견 역 무소외 하며 유 대실력과 그 지혜력 하며 그랬어요. 고통은 고통대로 다 없애고 전부 성취한다. 무엇을? 다 성취한다. 무엇을 성취하는 거 하면은 한량 없는 직연. 요것도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를 직연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힘. 요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열 가지 힘. 보살들도 열 가지 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무소외.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이 가진 직연. 열 가지 힘, 네 가지 무소외 이런 것들을 하며 또 유 대실력 그런 것을 성취하며 그랬습니다. 또 대실력과 그 지혜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자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말하자면은 만족할 것이 아니고 부처님처럼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는 이런 능력이 다 있는데 이런 능력을 이제 발휘해서 이러한 이치를 안 이상은 이것을 발휘해서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그런 능력이 직연, 역, 무소회, 대실력, 큰 그 신통의 힘, 그 다음에 지혜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 자신 속에 다 있어요. 예컨대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한낮인데도 컴컴하다. 그런데 그 구름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하면 밝아지잖아요. 날이 훤해지는 거라. 그리고 이제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쨍쨍하게 아주 햇빛이 아주 뜨겁게 내리비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온갖 식물들이 영양소를 거기서 만들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우리 사람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비유하면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온갖 고통이라든지 무명이라든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면 그야말로 힘이 섰죠. 힘이 섰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뭐 온갖 좋은 마음들이 그 다 나옵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내가 불편한 게 다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앞으로 훨씬 좋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하루에도 그럴 수가 있고 1년에도 그럴 수가 있고 일생에도 그럴 수가 있고 그것이 다음 생에도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 뜻이 이제 계속 이제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 또 쓰겠습니다. 대급 지혜력 하며 하는 데까지 이실성취 무량지견과 역무소회 하며 이실 성취 무량지견 한량없는 지견 무량지견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지혜도 뭐 어느 분야에는 지혜가 있는데 또 어느 분야에 가면 또 캄캄하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무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량없는. 늘 필요한 거예요. 늘 필요한 거. 분야마다 필요한 거라.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못도 하나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현관 갈아 넣는 건 꿈도 못 꾸고 세상에 그런 멍청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무량지경이라 여기 가서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기 가서는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엌에 가서 그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 밥을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할 줄도 알고 빨래도 할 줄도 알고 다 해야지. 역과 한량없는 힘과 또 무소외 두려움 없게 하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힘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의지가 되고 아이고 네가 있어서 네가 옆에 있어서 참 마음 놓인다 든든하다 그런 사람 그런 역할 해주는 거 그게 큰 보시잖아요.